120세까지 걱정 없이 산다.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말을 믿고 일본까지 원정을 가서 주사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고령의 어르신들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주사로 맞은 이 물질은 국내 등록 의약품도 아니었고 임상시험은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세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에 지난해 일본까지가 주사를 맞았다는 70대 A씨. 국내 다단계 업체가 줄기세포 배양액이라고 홍보한 엑소좀 주사였습니다. 엑소좀을 맞으면 120살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말에 효능에 대해서 맞았던 거죠. 한 번 맞는 비용만 1,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A씨 말고도 수십 명이 원정 주사를 맞았는데 주로 몸이 아픈 노인들이었습니다. 아, 줄기세포 맞으면 잠들던 낫겠다 싶어서. 업체는 사람을 모집한 뒤 엑소좀을 일본으로 보내 주사 맞히는 방법을 썼습니다. 무슨 일은 창고 같은 데로 데리고 가서 여기 의자에 앉혀놓고 이렇게 해서 맞으려고 했나 봐. 줄기세포 주사는 국내에선 불법이다 보니 일본까지 간 것인데 효과는 없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주사는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된 적도 없는 무허가 물질. 현재 엑소좀으로 허가되거나 임상시험 승인받은 의약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버젓이 주사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정 주사에 대해 묻자 회장은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불법인지 제가 빤히 아는데 그것을 제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거에 전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식약처는 해당 물질 성분은 물론 위법 여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